단돈 2천만 원대의 저렴한 신형 SUV의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공도에서 수많은 스파이샷이 찍히고 있으며 가격 트림 재원 옵션 출시일 등의 상세한 루머들이 들려오는데요. 이번엔 꽤나 구체적인 정보들인데 이번 업데이트를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각종 신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요즘 저렴한 가격으로 특히 주목받고 있는 신차가 있습니다. 바로 쉐보레의 트렉스죠. 2천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동급 최대 덩치, 트렌디한 디자인, 그리고 다양한 옵션 등 벌써부터 올해의 가성비 차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미 국내 인증을 마치고 빠른 시일 내 출시를 앞두고 있어 현재 신차 예비 구매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기대되는 차량으로 꼽힙니다. 트렉스는 2013년 출시된 전륜구동 기반 소형 SUV로 동사의 트레일블레이저보다 한 등급 낮은 엔트리 포지션에 위치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될 2세대 풀체인지는 작년 10월 정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공개되며 대중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또 국내 생산이 확정되고 며칠 전엔 양산까지 시작됐죠. 오늘은 출시가 임박한 상황에서 언론과 업계 내부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비교적 구체적인 루머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전장은 4547mm로 셀토스보다 16cm나 더 길고 이전 트렉스 대비 무려 27cm나 길어졌습니다. 휠베이스는 2700mm로 신형 코나와 위급인 트레일블레이저보다도 긴 자태를 뽐냈는데요. 먼저 잘생긴 전면부에선 분리형 헤드램프가 탑재돼 상단에 일자 DRL과 하단에 세로로 배치된 진짜 헤드램프로 구성됐습니다. 중앙에 보타이 엠블럼을 기준으로 상하단이 나뉜 듀얼포트 그릴이 적용됐는데 RS 트림에선 사슴뿔 혹은 매기수염 같은 크롬 더듬이가 범퍼부를 침범합니다. 좀 더 SUV스러운 액티브 트림에선 그릴이 육각형이 되며 범퍼 하단엔 스키드 플레이트 느낌을 내는 크롬 가니쉬까지 붙어 러기드한 맛을 보여주네요. 측면에선 긴 후드로 후륜구동차의 맛을 재현했고 치켜 올라간 벨트라인이 쐐기형 디자인을 만들어줍니다. 사이드미러가 검게 칠해져 스포티하고 디필러부터 이어내려오는 캐릭터 라인이 독특하네요. 휠은 국내 사양에서 17, 18, 19인치를 선택할 수 있죠. 후면부에선 날렵하게 튀어나온 스포일러가 멋들어지고 정사각형에 가까운 테일램프는 단단한 맛을 주는데 국내 사양은 면발광 LED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수많은 국내 스파이샷에서 해당 옵션이 적용된 게 보이죠. 또한 RS 트림의 범퍼엔 세로형 반사판이, 액티브에선 가로형 반사판과 크롬 가니쉬가 투입되네요. 참고로 이번 루머에서는 초기 생산분 한정으로 국내 물량에선 후방 카메라는 유지하지만 후방 센서가 제외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신차 구입하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 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 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 실내는 쉐보레의 최신 디자인을 따랐으며 정리정돈이 잘 됐습니다. 육각 스타일의 8인치 클러스터와 11인치 중앙 디스플레이, Z터빈을 형상화한 에어컨 벤트가 마련됐죠. 선루프가 옵션으로 탑재되며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제공하네요. 뒷좌석 무릎 공간은 지난 세대에 비해 7cm 늘어나 여유로운 편이며 전기차처럼 바닥이 평평하다는 점도 장점이겠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1세대보다 12% 늘어나 약 400L를 확보했죠. 이번엔 추가로 통풍 시트도 적용될 것이란 루머가 나왔네요. 두 번째, 재원입니다. 밑에서부터 LS, 1RS, AT, 2RS, 그리고 액티브의 다양한 트림이 존재하는데 아직 국내 출시 트림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스파이샷으로는 AT, 액티브, 레드라인 등 세 가지 정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레드라인은 북미 사양엔 존재하지 않으며 그릴, 사이드미러, 휠, 시트 등 다양한 곳에 레드 포인트가 추가돼 스타일을 살렸죠. 단일 적용되는 엔진은 1.2L 3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로 최대 출력 139마력, 22.4kg의 토크, 8.6초의 제로백을 내며 전륜구동 단일로 사륜구동은 선택할 수 없네요. 인증된 복합 변비는 리터당 12.7km이며 연료탱크는 50L, 공차 중량은 1300kg대를 기록했죠. 공개된 옵션표를 보면 먼저 기본 트림에는 크루즈 컨트롤, 오토와 이빔 LED 헤드램프,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알로이 휠, 보행자 감지 자동 비상제동, 차선 유지 보조 등이 기본 장착됩니다. 트림에 따라 LS, LT 컨비니언스 패키지, 그리고 드라이버 컨피던스 패키지 등 다양한 옵션을 선택 할 수 있죠. 세 번째, 출시일 및 가격입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국내외 사양이 전부 생산되고 있는 신형 트렉스는 약 5,000대가량의 초기 생산분이 이미 북미 수출을 위한 선적을 마쳤으며 쉐보레는 트렉스를 위해 창원 공장 설비에 9,000억 원가량을 투자한 바 있는데요. 루머에 따르면 국내엔 이번 3월 3-4주 사이에 사전 계약이 시작될 예정이며 일부 영업점에선 이미 가계약을 받고 있다는 소식도 있죠. 또 업계는 출고를 3월 말, 고객 인도를 4월쯤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은 2,500만 원
3,000만원에서 시작. 최고 트림이 3,100만원 정도로 책정된다는 루머가 있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원체 위급이었던 트레일블레이저와 완전히 겹치는 가격대를 가지게 되는데요. 때문에 업계는 페이스리프트가 예정된 트레일블레이저의 가격 상승을 점치고 있죠. 여전히 북미 판매가보단 낮지만 국내 생산인 만큼 더 낮은 2,000만원 초반대의 가격을 기대하던 분들에게 조금은 아쉬울 수 있는 루머인데, 여러분은 만약 이 가격에 출시된다면 니로우코나 티볼리 셀토스 등 쟁쟁한 경쟁 모델에 충분히 비벼볼 수 있다 생각하나요?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트렉스를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